2017. 아우, 다니엘, 가서 일해! 오늘 유튜브가 없어! 이거 모니터링 할 필요 없어! 오케이, 봐. 아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쉬어. 아, 그렇게 가면은, 또, 안타까운 이미지 잡는데 또, 저. 이리 와봐, 바비. 바비, 다시 와봐요. 어, 오케이. 요즘 또 편집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바비가 추천해주는 게임 같은 거 있습니까? 뭔가 컨텐츠나? 그거 있었다. 캐치 바비들? 아, 나의, 그러면 너희들이 맞추는 거네. 자, 그러면은, 아이패드 배터리가 많진 않지만, 캐치 마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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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캐치 마인드의 주제는, 스트리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봉구. 우리 쭈봉구님, 어서오세요. 이응, 이응. 스트리머라서 쉽기 때문에 글자 순 일단 알려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답이 너무 뻔하면은 바로 맞추지 마세요. 자, 일단 연습 문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포. 아, 기다려, 씨발. 릴라릴라 은일라. 맞습니다. 답은 은별이었어요. 푸른참새. 안녕하세요, 푸른참새님.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직 몰라요. 그쵸? 아직 누구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누구지? 정답 무스구스. 뭐야 그게 진짜. 이게 누구지? 스위치 최고 여장 코스 박준석 씨. 아, 그거 있죠? 쫀득이 윙크. 쫀득. 무슨 소리야 씨발. 우균. 자, 우균님 안녕하세요. 헐. 반갑습니다. 그 트위치는 좀 많이 보시나요? 잘은. 잘은 몰라.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창 보면서.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정답 100을 광탈하고 미션 기회 한 번 더 달라는. 진짜 제발. 아닙니다. 자, 게임 접어요. 다 버립니다. 자, 맞출 수 있겠어요? 자, 모르겠다면 힌트를 살짝 더 드릴게요. 팀님 키키키키. 네. 답은 템템 버린이었습니다. 아, 잘 맞추셨어요. 아, 훌륭해요. 워유457. WORUD457님 어서오세요. 이번 건 쉬워요. 쉬우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맞추셔야 돼요. 어우. 정확한 스트리머면 안 하면 다가온다. 빨리! 득털. 오케이! 득털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좀 꼬아서 낼만한 사람 없을라나? 파이! 우리 파이님 어서오세요! 자, 트위치는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네! 좋습니다! 사랑해요. 자, 답이 생각나면 바로 맞추시면 돼요! 좀 꼬았어요, 이번 거는! 자, 답을 맞추세요. 답을 맞춰야 합니다. 울지 마시고. 루밍. 맞습니다. 사악한 놈. 어허! 이것은 게임일 뿐입니다. 대진이에요. 대진이에요님 어서오세요. 동물인가요? 저는 지금부터 사실 더 힌트를 주지 않은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맞춰보세요. 누군가요? 악렬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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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아이디 돼진 이해오님. 돼진 이해오님. 나 땀나.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여기저 잠들어야지. 아 슬슬 맞추셔야 돼요. 악형인가요?
악형인가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내캐 왜 이래? 뭐야? 아아아 됐다. 어 됐다. 어 쉣. 이거는 스트리머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림을 조금 더 완성시킬게요. 아이디가 돼지니에요에서 뒤진이에요로 바뀌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 누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진우조아 6460. 아 진우조아님 어서오세요. 자 요번 문제는 사실 쉬워요. 그래서 글자 하나로 힌트를 드릴 거예요.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뚜비 나나 나나. 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힌트를 살짝 더 드릴까요? 넝. 자 답을 아시겠습니까? 투보. 맞습니다. 답은 놀랍게도 투보였습니다. 와 이 기발함. 답은 투보였습니다. 나뭇잎을 할까 어쩔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였습니다. 에이사씨. 에이사씨님 어서오세요. 에이 설마. 뭐? 나 이만큼만 그렸어요. 너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스피드 페인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알아맞혀버리네. 아 좋아요. 밑줄 모찌모찌 찹쌀떡. 모찌모찌 찹쌀떡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와 이걸 걸리네. 자 어? 정답이 뭐라고? 달빅니타. 자 마감하고 자 스트리머들 한번 또 나열해봐. 나열해봐. 오케이 갑시다. 이분하고 그렇게 안 친해서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옵저버. 옵저버님 어서오세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힌트를 줄 거예요. 자, 글자 수입니다. 이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채팅창을 참고하세요. 저거 같다 싶으면은. 기어치어치. 네, 유명한 분이긴 한데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 같은데? 모를 가능성이 좀 커요. 이거는 너무 말장난이라 이거 유튜브에서 편집될 수도 있어. 자 힌트를 줄게요. 혹은 가는 거예요. or 세 글자예요. 안 살 거면 가야 돼. 뭘 하거나 고 하던가 그냥. 주다사인가? 아닙니다. 아 이거 뇌절인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는 너무 말장난이라 안 살 거면 가야 돼. 뭘 하거나 고 하던가 그냥. 그다음 그렇게 안 친해서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세 글자예요. 산하고. 설마 산하고는 아니겠지. 산하고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안 친해가지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친했으면은 더 많은 걸 했을 텐데. 네, 자. 실망이에요. 닥쳐! 형 산하구님이 형 그리고 있대. 뭐라고? 부러치지 마세요. 조매력인데.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확실합니까? 예스. 자 정답을 대충 정답 가발 쓴 도돌리. 정답은 가발을 쓴 도돌리였습니다. 씨발 개쩌는데? 어떻게 맞췄노? 이 새끼 천재인데? 뭐야 나 어떻게 맞췄노? 초록색을 보고 설명했는데. 맞아 이 캐릭터에서 솔직히 두 가지야. 안경과 초록색 이거 말고 맞출 수가 없었는데 아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맞췄노? 대단하다. 아니요 별 효과 아니에요 그냥. 킴다니엘9197. 킴다니엘님 어쩌지 이걸 편집할 사람하고 다지근 이름이네요 다니엘님. 정답을 알 것 같으면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네네. 머독. 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머독님이 한다고요?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갑니다. 대진이에요 이후로 내가 가는구나. 즐거운 삶이었다. 머독이다. 아, 답을 머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끝까지 봤어야 했어요. 사실은 머독의 가면을 쓴 완화나였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머독님은 점잖게 방송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머독님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당신이 머독님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전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요거를 그리려고 했었는데 참 편을 편 시선으로 캐치마이드를 대하다니. 자,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리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시선을 가지고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이 제 칭찬으로 가득하군요. 역시 이 시대의 웹툰 작가 정혜원. 이젠 아니야. 훌륭합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오늘 이렇게 한 컨텐츠를 막을 내렸지만 여러분들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매개체가 아닌 살아계신 생물이라는 것을. 인간이냐? 잔인한 쉐.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교훈적인 컨텐츠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잠깐 멈추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머지않은 시간에 요 컨텐츠는 아마 흥할 것 같으니 제 2탄으로 그때는 뭐 각종 커뮤니티의 개인 채널들에게 홍보해서 또 크게 일 벌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바이 유바. 나는 사나고님이 날 그리시고 있다길래 내심 뭐 3D 펜으로 날 그려주고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다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거든. 근데 씨발 씨발 진짜 아이고. 자, 방종 후 와장.